CNB와 홍콩 TVB 간의 합작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가 대전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홍콩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올 상반기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CNB가 만드는 드라마,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작되는지 현상필 기자가 촬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이응로 미술관이 드라마 세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장 안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한 씬, 한 컷을 위한 드라마 세트가 완성됩니다. 액션! 촬영 시작을 알리는 감독의 사인이 떨어지자 배우들의 진한 감정 연기가 시작됩니다. 컷! 오케이. 이내 감독이 배우들의 연기에 흡족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한 씬의 촬영이 종료됩니다. 한국의 톱스타와 홍콩의 여류 사진작가의 그 달달한 로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과 홍콩의 합작 드라마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면이라든가 두 사람 간의 로맨스가 일반 드라마와는 달리 어색하면서도 달콤한 로맨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국내 대표 케이블 방송사인 CNB와 홍콩 최대 민영 방송사인 TVB가 합작으로 만드는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한국과 홍콩의 아름다운 장소에서 펼쳐지는 가슴 찡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7일간의 로맨스가 대전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룹 GOD의 멤버로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데니안이 남자 주인공 준서 역을 맡았습니다. 데니안과 운명적 사랑을 그릴 여자 주인공은 홍콩의 톱배우 프리실라 웡. 첫 촬영에 돌입한 배우들은 이번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일단 저도 오랜만에 들어간 작품이라서 재밌게 찍으려고 오늘 첫 촬영인데 일단 첫 씬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끝나서 네, 지금 출발이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촬영장 분위기가 전 좋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재밌게 찍을 생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첫 촬영 씬이 되게 짧았는데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고 기분 되게 좋고 너무 재밌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현실. 한 번쯤 경험했을 사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주인공의 연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사랑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의 연기와 감독의 독특한 시각, 여기에 아름다운 영상미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홍콩의 그 아름다운 야경이라든가 경치 볼만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펼쳐지는 우리 한국 남자 배우 데니안과 여자 주인공 홍콩 배우 연루의 아주 사랑스러운 드라마가 아마 여러분께 소개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라 홍콩 방송국까지 합작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약간 저도 기대가 좀 크고요. 네. 홍콩에서도 이제 촬영을 좀 많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대가 크고 재밌지 않을까 싶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CNB와 홍콩 TVB 우보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하는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무사고 기원 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한 배우들과 제작진은 각자의 소감과 각오를 밝히며 아무 사고 없이 촬영이 진행되길 기도하고 무엇보다 드라마의 흥행을 기원했습니다. 신선한 내용인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 그 홍콩이랑 그 한국의 그 정서를 많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CNB 관계자는 이번 드라마를 계기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한류 열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첫 촬영에 돌입한 CNB TVB 합작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가슴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NB 뉴스 현상필입니다.